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중에 어떤 게 풍성한데요? 이름. 이름하고 이메일 정도요? 이메일만 조금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 했던 건데 이걸 갖고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이런 자체가 하나의 시트죠, 이렇게. 이게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시트 한 장을 플러스 해가지고 시트 한 장을 더 만드는 거예요. 시트를. 그러니까 요 시트가 여기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 장. 요걸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엑셀은 많이 쓰는 거 있어요. 이퀄 한 다음에 이퀄 누르고 마우스를 여기 딱 누르고 해당 멘트를 딱 누르면 여기가 위치가 딱 입력이 되어서 어느 시트에 누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2면 A2 이렇게 하고 시기 되잖아요. 가로 세로 나오고 이렇게 써도 좋죠. 엔터 한 다음에 이거를 딱 도달해서 내리면 그럼 여기는 뭐만 들어와요? 그 다음 시트 이쪽에 있는 해당 되는 내가 방금 지정한 이름이거나 아니면 메일이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다 놓치려면 사람들도 손질해서 있죠. 복잡하죠. 그걸 다 하면 그것도 누가 들 것 같고 뭐 숨 어떡하냐 뭐 이런 유행이 나와요. 알고 우리도 다 우리가 짜증이냐. 네, 많아요. 자, 그러고 나면 로고를 옆에다 한 칼럼을 보내가지고 시트를 해주실 때에는 문자열을 다는 함수를 있어요. 문자열 함수요. 어떤 걸 쓰죠? 옆에서 left, mid, right 이런 함수 들어온 거 없는데 그런 거 있죠. 정렬 연가 글자를 쓰려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다 식을 바로 쓰는 방법도 있고 하나 더 쓰는 방법도 있어요. 결국은 이런 류 left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시트에 어느 파일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래로부터 아래까지는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딱 따는 다음에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문자를 이을 때 쓰는 연산자를 모를 거예요. 문자열과 문자열. 예. 이렇게 바로 딱 받아주면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죠? 세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 이건 발표 보통 해야 되는데 사람 이름 같으면 유형 별별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상위형 자식이 되면 이렇게 갖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딱 만든 다음에 이 시트만 외제 배치하는 기계를 깔 수가 있어요. 외제 배치하는 기계를. 그래서 외제 계시면 상단 메뉴에 보면 파일 메뉴 있죠. 구글 시트 상단에 파일 메뉴에 또 아니면 외제 계시고요. 요거를 웹에 게시해서 웹 형태로 게시한 HTML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글 아까 구글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여기 있는 형태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을 딱 요거를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어쨌건, 요렇게 해가지고 푼다. 그러고 나서, 버튼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뭐 하나는 신청 버튼, 그 다음에 몇개 신청이 되는지 확인하는 버튼을 하나 더 만들면 되죠, 얘네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모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료가 되네. 제가 보니까 진짜 고수인데. 할 수 있는데. 엑셀이 해본 적이 없는데.